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내 삶의 선택권을 지키자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살아온 그 배경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삶에서 자기 선택권을 잃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려서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편이라서 선택권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령 뭐 옷도 제가 원하는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고 거의 물려 입거나 얻어 입거나 이렇게 살았고 음식도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자라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선물을 줬는데 제 취향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나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어이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취향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가져. 이건 내 생각의 강요죠. 또 나아가서 음식도 강요하죠. 내가 이게 맛있으니까 너도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음식 강요도 있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너는 왜 이걸 안 먹니? 화가 나고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나를 배려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실 내가 아이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내 입장 고려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엄마로서 가혹한 거예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만의 천진난만함이 있고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또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나의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진 거는 한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한 30대 중반부터 그런 걸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제가 저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살때 예전에는 제일 싼걸 샀어요. 그게 경제적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사야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물건을 사요. 또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잘안 해요. 왜냐면 음식을 아깝다고 먹으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안 먹게 됐는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깝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멍멍이처럼 남은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근데 그 행동을 안 하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는데 물건을 잘 버려요, 저는. 돈을 따지는 분들은 물건을 못 버려요. 물건을 버릴 때 돈이 얼마다 이걸 따지면은 평생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도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 가시고 남은 자손이 그걸 치워줘야 되잖아요. 물건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나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건이 얼마짜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나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죠. 물건에 대한 선택권도 있고요. 또 시간에 대한 선택권도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시간과 공간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 인생의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또 너무 바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볼 시간도 없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역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뭔가 억지로 바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선택권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고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린 삶이죠.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 자기의 선택권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남을 조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종을 하냐면 너무 바쁘게 해서 시간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자유 못지않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피해의식을 꼭 가질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권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돈을 벌고 산다는 거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수밖에 없죠. 사람이 완전히 자유의지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구조에 맞춰 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삶의 구조에 나를 맞출 것인가, 또 어디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것의 경계를 어느 정도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곳이 단체로 본다면 사이비 종교라든지 어떤 사이비 종교 비슷한 그런 성향이 강한 곳일수록 그 개인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권을 제한할수록 그 사람은 세뇌가 되기 쉬워요. 그 집단의 어떤 이념에 세뇌가 되고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쉽게 되는 거죠. 조종당하는 게꼭 어떤 개인이라든지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만 조종되는 게 아니거든요. 넓게 보면은 이 사회 전체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는 측면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 전체의 의식에 의해서 조종되는 측면이 있죠. 우리의 의식을 보면은 대부분 사회에서 온 것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셨고,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회에서 보고 들은 것,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죠. 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미디어, TV라든지 뭐 방송들,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죠. 알게 모르게 많은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죠. 그런 수많은 고정관념, 우리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고정관념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행이라든지 대중의 생각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그런 것에 휩쓸릴 것이 아니고 나만의 생각, 응? 나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소신을 지켜야 됩니다. 개인을 조종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좀 조종을 당했어요. 응? 부모님이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입어 이렇게 해서 살아왔고 좀 자라서는 학교에서 조종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줄 세우기를 하고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회사에 간다든지 사회에 진출해서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에 우리가 조종당하고 살아왔던 거죠.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삶 전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무 매트릭스 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탈자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떤 것에서 떠나자는 거냐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각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수많은 불편한 일들,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우리가 조종받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신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머리의 계산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직관과 영감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직관과 영감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관과 영감을 깨우려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생각들이 대부분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게 왜 고정관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빼면 없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사람의 잠재의식이 그 고정관념 빼면 사실 시체예요. 그거 빼면 없어요. 대부분이 다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그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길 때마다 굉장한 자유가 오게 돼요. 살이 쪘다가 빠지면은 딱 1kg만 빠져도 굉장히 몸이 가벼운 걸 느끼죠. 그 많은 고정관념을 언제 다 없앨 것인가. 그렇게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길게 보세요. 우리가 길게 보면은 딱 하나씩만 바뀌어도 정말 많이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려던 얘기는 내 삶의 선택권을 지키자인데요. 사소한 일들, 뭐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어느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직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만날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그걸 거역하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가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옥이 개인의 마음의 감옥이 모여서 그 거대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옥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집단의식이라는 고정관념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우리가 가진 집단의식 속에 수많은 집단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 집단적인 에고들, 집단적인 고정관념들을 버리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지금 내가 뭔가 억지로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좀더
사색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너무 돈 버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돈 버는 일과 쓰는 일에 너무 몰두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헬렌 니어링하고 스칸 니어링 그 부부가 지적인 분들인데, 시골에 가서 사셨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딱 이제 먹고 살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글을 쓴다든지 사색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알차게 보낸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적인 사람들은 비웃겠죠. 비웃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현명한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에는 무조건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앞에 둘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정말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어떤 노동력이 그렇게 필수적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기계나 컴퓨터가 아닌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 삶의 의미를 찾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좀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나만의 영감, 나만의 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직관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언제일진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자랄 때 같은 산업사회 때의 그런 교육적인 마인드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가치를 찾고, 성장과 발전 그 논리를 이제 버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이라든지, 인간들이 평화롭게 사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인류 전체의 의식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 혼자서 막 머릿속에서 인류 전체 의식 이런 얘기하니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개인이고 전체이고 전체가 개인이고, 우리 개인이지만 개인이 꼭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살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밝은 미래를 위한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